2차 골든타임 기간은 분만 40시간부터 출산 5일차까지예요. 모유 생성이 급증하는 기간입니다. 출산 2일에서 5일은 최고의 골든타임. 실제 모유를 짜보면 모유양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엄마의 유방 안쪽에서 모유 생성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방대한 모유가 생성되는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유양이 적은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계속 물리면 3차 골든타임 때 모유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점점 초유 성분이 줄어들면서 이행유가 나오는 기간이에요.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할수록 빠르게 성숙유로 변해가요. 가슴 우열이 생겨요. 출산 직후부터 꾸준히 젖을 물렸거나 꾸준히 유축해온 엄마라면 가슴 우열이 시작돼요. 흔히 젖몸살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단단해지면서 엄청 아파요. 이 수유브라를 착용하는 것도 너무 아파서 힘들고 가슴이 부풀면서 유두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기가 젖물기 어려워합니다. 이제 가슴에 모유가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예요. 통증은 약 1주간 지속되겠지만 고통증이 줄어들면서 모유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훗배아리가 있어요. 아기가 젖을 빨 때마다 자궁이 함께 수축해요. 이때 엄마는 아랫배가 당기거나 배가 싹이 아픈 증상을 느끼는데 이것을 훗배아리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 때는 못 느끼는 엄마들도 많은데 둘째, 셋째 때 좀 더 아파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진통제 타이레놀 한 알 정도 드셔도 됩니다. 타이레놀 때문에 모유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호르몬, 프로락틴 억제 인자. 아기가 유두와 유륜을 물고 젖을 빨 때 4번 늑간신경을 자극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옥시토신 호르몬과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돼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아기가 젖을 빨 때도 분비가 되고 아기 생각만 해도 분비가 돼요. 내 아기의 우는 소리, 다른 아기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엄마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큰 고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분비가 잘 되지 않아요. 아기가 젖을 빨 때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유를 잘하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모유 분비가 더욱 촉진돼요. 이 호르몬은 엄마의 자궁을 빠르게 수축시키고 엄마의 가슴의 피부 온도를 상승시켜줘요. 프로락틴 호르몬은 엄마의 모유 생성을 촉진합니다. 24시간 주기로 분비되는데 특히 밤에 많이 분비돼요. 밤중에도 엄마가 깰 때마다 젖을 물리면 모유양 상승에 매우 좋습니다. 아기가 젖을 빨면 프로락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서 도파민 분비는 줄어들어요. 도파민이 분비가 늘면 프로락틴 분비가 줄어요. 즉, 도파민은 프로락틴을 억제하는 인자예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감정 상태를 조절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늘면 프로락틴 분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유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젖물리기가 잘 안 될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모유를 잘 배출하면 모유양이 는다는 그 원리를 기억하세요. 유축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는 되도록 피하세요. 두세 시간 간격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양측 동시 유축을 하고 밤중에도 그 패턴을 이어가는 거예요. 당장 모이는 모유양은 매우 적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유축 열심히 하면 모유양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